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PD수첩 진행자로서는 근 10년 만에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PD수첩이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1,400만 명 중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일용직 및 임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벌이만 좋다면 비정규직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만은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가량인 10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턱없이 낮은 임금과 극심한 고용 불안으로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김현정, 오동훈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처음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종묘공원 한국노총 간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철폐를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끝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신을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였습니다. 이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그런데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내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관리소실하고 그 작업복 벗어놓은 거 보고 이름 보고 이제 일단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어떤 물기 같은 게 쫙 있는데 더 궁금한 거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한이 맺혔으니까 거기 와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발견 당시는 이미 사망한 상태. 옆에 벗어놓은 작업복 명찰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였습니다. 예예. 예. 그 왔을 때는 이 탁자 위에 봉함된 유서, 유서 한 통하고 그다음에 출입증. 박 씨는 2002년부터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 기업인 인터기업의 하청 노동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박 씨는 월세 10만 원의 이 집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지 혼자 깨끗이 밥에 먹고 착했지 뭐. 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방송사의 사람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진아 씨는 10년 만에 다시 찾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아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서울 가 보고 왔으면 되라대. 그럼 딸 봐시면 이제 니가 도겠다 내가 일하고 채웠거든. 그러고 며칠 있다 그래 죽었어. 박 씨는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가 집에 와가지고 편지 부분 내용이 이제 편지를 받은 때쯤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 편지를 받아서 놀랬죠. 그래서 집에 전화하고 근데 10년 만에 겨우 찾은 딸을 두고 자살을 해야 했던 절박한 이유는 대체 뭐였습니까? 예, 서가에 꽂힌 노동관계 책들이 그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관련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노동상담소나 비정규직센터나 가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대응방법을 연구하고. 분신 소식을 듣고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모여든 동료들에게 박 씨의 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로 시작된 유서에는 살아생전 일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용접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 하청기업은 150여 개,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들 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유일한 휴식 공간인 탈의실입니다. 정규직들은 탈의실과 휴게실, 목욕탕, 체력 단련장 등 각종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이 컨테이너 가건물이 부대 시설의 전부라고 합니다. 임금이나 작업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뭐 별로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다음에 비 안 맞는데 피해가 쉬어야 되고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눈 안 맞는데 쉬어야 되고 임금에서 많은 격차가 생겨요. 얼마? 저는 초짜 이제 1년이 채 안 된 그런 사람. 저는 그래서 연봉이 1,300 정도 되는데 추석하고 설날 때 직영들은 저 귀향비를 받아가는데 하청들은 비누컵 세트 하나가 나와요. 비누컵 세트 그거 들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구를 하는 것들도 사정 해야죠. 그거 받아가는 좀 이런 상황이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되게 박탈감을 많이 당하죠. 휴가도 마찬가지고. 소위 직영 노동자라고 하는 정규직의 업무와 비교할 때 힘든 일과 위험한 작업은 이들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먼지 분진이 빠빠하게 끼는 그 속에서 직영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 작업 안 시키면서 우리 보고는 기어이 마스크 끼고 들어가 작업하라고 비 오는 날 직영 노동자들은 안에서 비 안 맞는 데서 작업시키고 쉬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 갑판 있죠. 어퍼데킹 하는데 거기서 비옷 입어도 빗 속으로 물이 다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전기 다 살아있고 440V 전기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한테는 작업을 시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0년간 3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2003년 8월 26일부터 올해 현재까지 그 현대중공업 내에서 10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7분이 하청노동자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치는 분들 수치도 하청 노동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하청 노동자는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눈에 이제 딱 바뀌 뭐 이제 철심이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그래서 같이 일하던 형이 눈에 니 뭐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뺐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총무가 니 지금 산재 처리하게 되면 니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형들 일 다 그만둬야 된다. 우리 문 닫아야 된다. 하청기업이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것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산재를 해서 건수가 많이 잡힘으로써 자기들이 원청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를 쓰고 산재를 안 하는 거죠. 하청 노동자 강성구 씨는 지난해 10월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작업 기간을 맞추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12시간 야간 노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은 24시간을 꼬박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12시간 야간 노동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날도 12시간 야간 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시고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동물이나 우리가 짐승도 집에서 일을 시킬 때는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하청기업이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행히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일수 씨가 노동사무소에 낸 진정서입니다. 박 씨는 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휴가와 연장근로,
또 휴일노동 보상 같은 것들은 당연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서명운동을 벌여야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런데 박 씨의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고립되어 갔다고 합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가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들을 정말 우리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두 가지가 우리 9년간 노사분규 없이 이렇게 총화를 이뤄온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마당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박일수 씨는 본인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박 씨는 현대중공업 사측과 하청기업 그리고 정규직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 일로 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유인물이 나왔던 것 때문에 박일수 씨를 뭐 휴직을 시키던가 아니면 해고를 시키던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맞죠?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 후에도 박 씨는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수당을 못 받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내어 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큰 소리 쳤죠. 9만 3천 원 주기로 해갖고 들어왔으면은 그 속에 다 있는 거지. 포괄임금제 해갖고 다 있는 거지. 어떻게 별도로 또 따로 줘야 되느냐. 처음엔 저도 노동부 가서 큰 소리를 쳤죠. 근데 나중에 법으로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박 씨 자신은 일터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외조 전산망이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딱 치면 그 사람의 뭐 경력부터 그 업체에서 뭔 일을 했는지 뭔 사고를 쳤는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못 먹는다는 게 엄청난 공포죠. 박 씨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밀린 집세였습니다. 살고 돈 주면 받았고도 지금 50만 원 밀려 있어. 아, 월세가? 예. 한 달 살고 10만 원씩 받거든. 노동자로서 세상에 맞설 무기가 하나라도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모두 쏟아. 노동계는 이러한 박일수 씨의 죽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가 30수년이 지나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를 넘은 지금도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몸을 불사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김현정 PD, 이 박일수 씨의 장례식이 아직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위는 그 현대중공업 측에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 협상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책위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박 씨가 분신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데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당사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청기업 시스템의 특수성 때문에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박일수 씨가 분신한 지 사흘 뒤 세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새벽에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비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곧 끌어내려졌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요? 네? 이따가!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근 사태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박일수 씨는 인터기업 우리 산의 협력사에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은 이미 작년 12월 말일부로 퇴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속관계가 없고 또 우리 회사와는 더구나 뭐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책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도급 관계라고는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들은 하청 노조를 하청에 있는 사장들을 고용해서 사람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가나 뭐 계산이라든지 또한 노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중공업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는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지 않을 경우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대책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게 파견이라고 하면 불법 파견인 거죠. 근데 도급이라고 그러니까 도급을 위장해서 계약 관계는 도급으로 설정을 합니다.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도급을 위장을 해서 마치 도급인 것처럼 도급 계약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파견의 내용처럼 아까처럼 얘기를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독립성도 없이 또 사람을 지휘 감독하고 근로기준을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 다 원청에서 책임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청 기업이 독립적이었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하청이라고 하는 그 산해 협력사들은 완전한 그 독립된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150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각각 자기 그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중공업하고 아무런 그 도급 관계, 계약 관계만 있을 뿐이지 원청과 하청과의 어떤 관계를 결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입사할 때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면접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요 최근에 내 들어올 때도 면접은 그 직영 부장인가 되는 사람들하고 그 면접을 받고 거기서 뭐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나가고 하청 업체 취직하려는 노동자들 10여 명하고 원청 관리자 2명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요. 이 말대로라면은 하청에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현대중공업에서도 인정하던가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 원청에서는 면접을 하는 게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현대중공업 면접관에게 면접을 했다는데 그 주장은 뭐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이뿐 아니라 실제 작업 지시도 현대중공업 인사가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우리 인터반장이나 소장한테 작업받은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직영 사람들 조회할 때 같이 조회 참석하고 작업 지시 같이 받고 전시 먹고 나면 또 12시 50분, 45분 내가 또 모여가 오후 작업 지시 받고 저녁 때 퇴근하고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 한 하청기업 사장도 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작업이 현대중공업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의 도급계약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 감독에 있어서 그 현대중공업이 모두 다 개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종업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종업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직접 검증하고 나아가서 급기야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잘 못할 것 같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법한 도구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청업체의 종업원 교체가 제3자인 선주의 요구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선주들이 요구했을 때 인원을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선주들이 요구할 때 여기서 갑은 현대중공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주의 그 요구에 의해서 선주가 업체에다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선주는 우리 회사에다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 공사에 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선주들은 원청에다 요구를 하게 되고 원청은 이제 우리 하청에다 그런 요구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당노동 행위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노조 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그가 속한 업체는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청노동조합 출범 당시
신분이 드러났던 노조 간부들이 속했던 하청기업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조합의 발기인과 노동조합 활동 초기에 시작한 그 6명의 회사를 6명이 소속된 회사 6개를 거의 일시에 폐업시킬 수 폐업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치면 0%에 가깝죠.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의사의 개입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였던 거죠.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도 업체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조합이 결성된다면은 자기들이 경영할 의욕도 없을 뿐더러 경영해 나갈 그런 그 자신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조합원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경영을 못한다고 믿고 있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폐업을 해도 회사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업의 형태로 보게 되면 그 작업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하는 뭐 사무실부터 시작을 해서 일하는 에리어. 다만 이제 업체명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대표자가 바뀌고요. 일자리를 잃은 하청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현대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함부로 찍는데? 아니 회사는 함부로 안 찍습니까? 누굴 찍어요? 저희들 안 찍어요. 왜? 뭘 찍어? 안 찍어요 저희들? 찍을 이유가 없잖아.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실제 열사로 규정하고 일을 처리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예수 씨가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하다가 분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그러면 개인적인 예. 문제로 분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입장이 이렇다 보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박일수 씨의 빈소를 찾아 만장과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서 들어온 이 새끼. 해봐라. 현수막 벗어 이거. 해봐라. 네가 뭔데 현대중공 노동자가 이 새끼야. 아니, 결국 사태가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셈인데 정말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예, 대책위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참여도 사측이 원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군중노조의 반노동자의 행위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중 노조가 배제된 교섭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전에 현중 노조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현중 노조의 참여를 사측이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며 현중 노조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측에 조건 없는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관계가 얽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45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항이 기본적으로 회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조정이 되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한다면은 회사는 협상을 하겠다 하는 게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에 노동자 간의 갈등까지 겹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위의 양상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박일수 씨의 분신을 계기로 조선사들의 불법 파견과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분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조사에 착수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규가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분규가 있으면은 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지금 분규가 오히려 조사를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규 타결에 좀 저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규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 분규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노동부는 분규가 장기화될까 봐서 조사를 미루고 있다지만은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겠습니다만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김현정 PD, 어제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서 가장 강한 징계 결정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징계 의결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그 징계 결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징계 조치가 이번 사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동훈 PD, 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공공부문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노동부는 오히려 근로자 파견 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면서 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책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규모 사업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대우에 항의해 일손을 놓았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비정규직 사내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약 10%인 500여 명.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형태로 고용돼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계약은 그 형식적으로 하고요. 이 그 아변반 그 소속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관리 감독은 그 업무 지원 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 똑같은 노동이 아니라 훨씬 더 힘든 노동이죠. 힘든 노동을 하고 노동 강도도 세고 노동 그 시간도 훨씬 많은데 이 비정규직 인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40%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노동청은 본사가 직접 하청에서 직원들이 노무 관리를 해온 것을 적발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128 직무, 그 직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급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정규직 직무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 조치로 53명의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기 드문 성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인원들, 처음에 초동 주체자라고 모였던 인원들의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원을 받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마저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한쪽을 비워주고 그 사무실을 사용하기에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정규직 사원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저희 과 과장이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정규직 사원들이 밥 먹기 전에 밥을 먹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못 하시고 휴게실에서 그냥 담배만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아버지뻘 되는 그런 분들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정말 이러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공정 중 열악한 공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정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되게 되면 그곳에 기에 있었던 정규직 조합원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발생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걱정 하는 부분들이 좀 솔직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싸움을 함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결국 정규직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도 노동자이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절반의 임금에서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본의 경제 논리이지 우리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조직률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는 여전히 조직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스웨덴은 법 말고 단체협약이 거긴 90%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조직률도 높고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는 그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조합원뿐만이 아닌 비조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90%의 노동자가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1%밖에 안 되고 그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있는 조합원만 적용받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양산된 계기는 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였습니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법 시행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대규모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량 감원과 비정규직의 전환이 이뤄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 것입니다. 정규직을 제치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9년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늘어난 비정규직은 항상 고용 불안에 떨며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비정규직이라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뭐 나가라 할지 그만둬라 할지 항상 불안하죠. 그런 조건에도 근무를 할래. 그만둘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기, 1년에 한 번씩 쓰기 때문에 해라고 했을 때 안 하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저는 계약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처지를 각계에 호소했지만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논리에 묻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 한국통신 계약직이야! 계약직이야! 빨리! 궁지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화염병이 또다시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7, 80년대 이른바 국가주도의 고도성장 시기에 저임금 장시간에 몰려있었던 노동자들의 상태랑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를테면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마 계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기반에 이미 허물어지는 것과 함께 급격한 사회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근로자의 파견제 확대 실시를 예고해 비정규직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견 근로자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비정규직 줄이자는 데 좀 역행하지 않나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요. 비정규직을 쓰고 안 쓰고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부의 근로자 파견제 확대 방침에 대해 노사 양측은 서로 상반된 그리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소지가 있는 파견을 갖다가 허용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고 그걸 이제 전면 확대하겠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선진국 비하면 우리 아직도 괜히 미흡하죠. 그래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이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 운영하면서 어떤 업종이나 직종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직종이나 업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파견 기간도 법적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이 딱 될 쯤 되면은 이제 그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해당 근로자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를 다른 사람 뽑아서 쓰냐? 그게 아니고 같은 업무에 또 같은 파견직을 데려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쪽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혹은 퇴직금이나 사대보험이나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그 법망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파견 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파견 대상과 기간 등을 제한해 놓았지만 이에 대한 행정 규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남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다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간혹 보조죠, 저희는. 그런데 파견법에서 규정한 26개의 파견 가능 업무 중 의료 부문에는 간병인만 가능합니다. 특히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과 파견업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파견 분야가 간병인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라는 것 직종 자체나 업무 자체도 없었고 따라서 그런 업무를 파견 직원을 고용해서 쓸 수도 없었죠. 파견업체에서는 간호보조원을 파견하기 전 3일간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실린 간호보조원의 업무와 자격시험용 교재에 실린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간호단위 관리부터 환자 간호 관리까지 저희 간호조무사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용역업체에서 단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병원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 수준 높은 우리 그 환자들을 모독하는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문서상으로는 간병인, 실제로는 간호보조원이라고 부른다는 말인데 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호보조원들은 의약 물품 정리, 환자 투약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는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병원 안에서 그 투약에 관해서 그 어떤 업무의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예요. 그런 경우에 그 이거를 간병인한테 그거를 시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탈법적으로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풀고 이거 남용을 규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5년 경력의 학교 영양사를 비교해 보면 일용직 영양사의 연봉 총액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양의 차이라든지 업무의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학교 급식 책임자이고 학교의 한 명이고 모든 급식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정규직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도 이들에게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휴가는요? 없죠. 상대직 안에서 제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시부모가 죽어도 일당이 까져요. 출근을 안 하니까. 신혼여행은 누구든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것도 다 까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올해 눈밖에 나면 내년 재계약은 포기해야 하니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속병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 만든 사람들이요. 비정규직처럼 일해봐야 알아요. 그거 만든 사람들은 5천, 6천씩 연봉 받고 그거 제도 안에서 왜 우리는 천만 원씩 받아가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이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 몰라요. 우리 기업에서 정규직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잖아요. 왜 안 쓰느냐. 임금이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들고 또 채용되면서 그 고용 안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임금이 계속 높아지니까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비정규직을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도움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모 씨는 1998년 10년 넘게 일해오던 시립합창단에서 하루아침에 해촉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라든지 1년마다 호봉승급이라든지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또 정년제까지 55세 정년이라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우리는 계속 정년까지는 근무하는 걸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시에서 정 씨 등을 해촉하게 된 실제 이유는 합창단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지만 명목상으로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위촉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고된 합창단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재위촉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해촉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 단위의 위촉이므로 위촉기간 종료에 따른 해촉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만한 조직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사회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부터도 외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경총에서는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걸림돌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일정 부분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사용자 측이 갖다가 자기들의 노무비 삭감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측면이 주요 측면입니다. 근데 그 측면을 갖다가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노동계는 2003년 제조업의 경상이익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인건비 비중은 8.9%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은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차별이 심각해지면서 그 전체 노동자들의 인건비 수준이 크게 다운이 되고 그 대신에 그 몫을 기업의 이윤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초과로 확보된 이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로 돌리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계속해서 요구되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함께 그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의 확보는 이제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노동단체들은 4년 전에 임시계약직 사용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 파견 근절 등을 골자로 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원청업체 이런 사람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입법안을 만들어서 청원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그것이 16대 국회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요. 청원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정치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국회. 하지만 700만을 넘어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박일수 씨가 목숨까지 내놓으며 알리고자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이제는 그 죽음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해서 오는 분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박일수 씨가 분신하기 전 유서에 남긴 내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